빠르게 변하는 우리 사회에 맞춰 정부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부부가 협의하면 출생신고 때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결혼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경우만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개념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대상으로 넓히자는 게 정부안의 핵심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룸메이트,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할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고.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홀로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가지는 경우도 법적 윤리적 쟁점을 충분히 논의한 뒤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비혼자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또는 가족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녀 이름도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를 없앨 방침입니다. 대신 부부 협의 원칙에 따라 혼인신고 때뿐 아니라 출생신고 때도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혼중자, 혼외자로 구분했던 출생신고 용어도 자녀로 통일하기로 하고 친어머니의 협조가 없어도 미혼 아버지가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